20만 4천 70원? 야 그럼 하루에 얼마 손 눈 감고도 찍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것이 들어와라. 아 이해할 수 있어. 여기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과연 외국에서 속눈썹 연장은 어떻게들 하고 있나가 궁금해서 파리에서 속눈썹 연장하는 집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가시죠. 제가 이번에 갔던 곳은 파리의 프린탕 백화점 뷰티관에 있는 이 아틀리에 두 수실이라는 곳이 프랑스 파리를 거점으로 여러 가지 체인점이 있대요. 그래서 이 속눈썹 서비스에도 어느 정도 표준화는 갖추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로 갔습니다. 프린탕 백화점이 건물이 3개가 있더라고요. 여성관, 남성관, 그리고 뷰티관이 따로 있는데 프랑스가 또 향수와 화장품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아예 한 4, 5층 되는 건물이 각종 화장품과 뷰티 제품만 따로 취급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프린탕 백화점 뷰티관 지하 1층에는 스킨케어 제품이랑 헤어 제품 매장들이 쭉 이어지는 사이에 저 끝에 우리의 목표 지점인 속눈썹 집이 있었습니다. 시술하는 곳이 문 열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라탄 칸막이 뒤에서 누워서 시술 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하는 서비스가 꽤 다양했습니다.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그리고 브로우 펌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았고요. 이 체인점 자체 브랜드로 전판하는 제품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와 이거는 지금 깨그리기인 건가 보다. 눈썹 메이크업 하는 펜슬, 파우더, 뭐 왁스, 눈썹용 마스카라 이런 제품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색소들도 있는 걸 보니까 반영구도 하는 집이고 아, 여기서 반영구도 같이 하시나 보다. 제가 한국에서 속눈썹 연장을 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는데 이날 이 속눈썹 연장집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연장한 속눈썹을 다 제거를 하고 갔습니다. 피카소 37호를 붙이고 아이라인만 했습니다. 마스카라까지는 안 했어요. 이분이 저의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해주시는데요. 사전에 촬영허가는 받긴 했지만 아니 눈 감고 있는데 어떻게 찍을 거냐, 삼각대 이런 것도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찍을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눈 감고도 찍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 메이크업을 쌤이 지워줄 줄 알았는데 셀프로 하시래. 리무버 적셔진 솜을 이렇게 주시고 그냥 셀프로 지웠습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하는 게 더 싹싹 벅벅벅 지울 수 있으니까 더 시원한 것 같긴 해. 이제 아이 메이크업 다 지우고 시술 베드에 누웠습니다. 근데 이 속눈썹 연장을 하기 전에 디자인 얘기는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몇 미리로 할지, 디자인은 가운데가 길게 할지, 뒤에가 길게 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저 몇 미리로 무슨 컬로 할까요? 쉐입은 어떻게 들어갈지. 제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원래 이 집은 다 알아서 예쁘게 해주는 집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속눈썹 연장하는 샵들은 아무래도 J컬, JC컬, 조금 격한 컬로 가서 C컬 정도를 많이 하실 텐데 프랑스에서 국룰은 D컬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프렌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D컬이래요. 근데 약간 직모 스타일로 B를 넣으면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C로 넣었대요. 제 자연모랑 D컬이랑 이렇게 따로 놓을까봐. 저는 평소에 D컬로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C컬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언더아이에 아이패치 붙이고 테이핑하고 본격 시술에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할 때보다 아이패치가 꽤 바짝 올라온 느낌이 드는데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샥샥샥 프라이머 전처리제 작업부터 들어가는데 이게 속눈썹의 유수분을 정리해서 글루의 유지력이 더 오래가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K프라이머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좋은 건 다 아는 거야.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속눈썹 연장을 받을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도 계속 글루 가스, 글루 퓸 때문에 눈물 파티 줄줄줄줄 대면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민감한 눈용 순한 글루를 요청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Moi j'ai pas d'autres colles. Du coup, moi j'ai jamais eu ce problème là, je vous avoue. Nous on a vraiment que cette colle. 우리나라 샵에서는 보통 속눈썹 연장하고 나서 글루가 완전히 경화되는 시간, 뭐 한 6시간에서 10시간 뭐죠? 그동안은 물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48시간을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시술을 받을 때는 다 이렇게 언더아이 패치를 하고 윗 눈꺼풀을 테이핑으로 살짝 까발린 다음에 시술을 하는 집들에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테이핑을 윗 눈꺼풀에는 안 하죠. 근데 테이핑을 안 하는 것만으로 눈이 민감한 저한테는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현지 손님들이 1대1 연장을 많이 하는지 볼륨 연장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속눈썹 길이는 어느 정도로 연장을 하는지 계속 이렇게 질문하니까 자기 집중하게 잠깐만 기다려달래. 아 이해할 수 있어. 속눈썹을 붙일 때 내 자연모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모를 밑에서 붙이는 방법, 위에서 붙이는 방법, 옆으로 붙이는 방법 등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집에서는 자연모 위에서 가모를 붙이는 방법으로 시술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시술은 가모를 아래에서 붙여서 얘의 글루와 컬로 살짝 들어 올리는 그런 시술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눈썹 연장을 해도 이렇게 속눈썹이 처져서 낙타눈 되는 그런 느낌이 없었던 건데 요 집은 아무래도 현지인들이 속눈썹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길고 속눈썹 자체가 곱슬머리라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눌러붙여도 되는 것 같았는데 위에서 붙이기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신발을 신고 베드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게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왠지 유교걸로서 죄책감이 슬쩍슬쩍 드는 게 여튼 그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속눈썹이 좀 빽빽해졌죠? 이렇게 속눈썹 연장하는 작업만 2시간 한 것 같습니다. 자연모 하나에 가모 하나 붙이는 1:1 연장치고 솔직히 시간이 꽤 오래 걸린 편이긴 하다. 한국인 기준으로는. 그런데 시술을 마치고 나서 짠 눈을 뜨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제가 항상 속눈썹 연장으로 붙일 때는 8, 9, 10mm를 했거든요. 여기서 거의 처음으로 12mm까지 붙여본 건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예쁘다. 꼬리가 긴 연장은 여기서 처음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혹시 오늘 사용한 제품들 좀 한번 볼 수 있나요? 이쌤이 작업하신 외건에 있는 제품들 좀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일단 요 래쉬 샴푸 요건 나한테 안 해주긴 했지. 케이 프라이머 블링크 제품 쓰십니다. 근데 요게 한국 건지 모르셨대. 그리고 요게 저한테 써주셨던 글루 그리고 C컬 래쉬인데 요거는 프랑스 브랜드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봤죠. 이 현지인들은 속눈썹 모 자체도 길고 속눈썹 모량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아가지고 연장을 했을 때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거든요. 저의 직모, 평행모인 이 속눈썹 연장할 때랑 현지인들 속눈썹 연장할 때랑 어떤 게 더 쉬우신가 라고 여쭤봤더니 배울 때 그런 모든 타입별로 다 배운대요. 자기의 일이니까 다 문제가 없는데 어떤 스타일이 와도 나는 전문가니까 다 돼. 들어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 인스타에 올라갈 사진까지 찍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연장한 직후의 만족감은 엄청 높았습니다. But 저는 솔직히 이 파리에서 속눈썹 연장 혹시 몰라서 따갑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셀프 제거를 하려고 여행 짐에다가 굳이 요런 속눈썹 연장을 제거할 수 있는 도구들도 가져갔거든요. 디자인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글루로 인한 눈시림이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제거 도구들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눈썹 연장은 온도와 습기 조절이 글루의 지속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속눈썹을 전문으로 하는 샵에 가면은 글루의 최적화된 습도 온도를 이렇게 맞춰서 시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나노미스트를 뿌려가면서 시술을 해주시거나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장 특성상 온도 습도를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잖아요. 파리에서 속눈썹 연장을 이렇게 짠 하고 한 5일 후에 밀라노 겟레디엠미 요것을 찍은 것입니다. 5일 만에 이게 우수수 다 떨어져서 아 너무 아쉬웠다. 참고로 여기에서 결제한 금액은 172달러였습니다. 오늘자 환율로 204,170원? 우리나라에서 1:1 연장이 10만원 언대로 가격 형성이 돼 있는 걸 생각하면은 야 역시 인건비가 비싼 나라구나 싶기도 하고 이 지속력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야 그럼 하루에 얼마냐 제가 갔다 온 프랑스 프랭땅 백화점 지하에 있는 속눈썹 연장 체인점 장단점을 꼽아보자면 일단 장점 내 눈에 맞춰서 C컬에 11, 12mm 연장을 예쁘게 해주셨다. 두 번째 장점은 윗 눈꺼풀에다가 테이핑을 안 하셔서 막 눈이 시리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단점들을 꼽아보자면 지속력이 너무 오래가지 못했다. 요거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았고 두 번째는 시술 시간이 꽤 길었다. 2시간 이상 자다가 깼는데도 아직 시술 중이야. 계속 더 눈을 감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매장들이랑 그냥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밖에서 일반 고객들 지나가는 소리 웅성웅성 막 요래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힐링하면서 시술 받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네 번째 단점 꼽아봐도 돼? 23만원이면 좀 많이 비싸다. 다음번 밀라노에서 속눈썹 연장 받고 온 것도 기대해주세요. 그거는 여러가지 의미로 대박이었어. 그럼 여러분 빠잉!